얼큰하고 진득한 이 빨간 맛.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칼칼한 뒷맛이 혀끝에서 맴돌아. 국물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에 닭을 졸였다고.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군. 황홀한 미식의 세계. 아, 닭볶음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난 이렇게 국물이 좀 있는 게 좋아. 깔깔하고 아주 그냥 국물 한 숟갈 넘기면 목에서 그냥 고춧가루가 걸릴 정도로 깔깔한. 아우, 이 맛이지. 이 칼칼한 국물만. 근데 또 이 국물이 적고 맵게 거의 볶음 수준의 볶음탕이 또 있어. 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난 국물이 좀 있어. 아, 놀라운데. 아, 정말. 이게 바로 우리네 토종닭의 넘사벽 클래스인가. 실로 엄청난 크기다. 혼자 먹는 닭요리 좋다는 게 뭐야? 뭐야? 뭐긴 뭐야? 닭다리 두 개 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와우. 보통 닭과는 격이 다른 이 토종 닭만의 식감. 질기다는 느낌을 딱 0.3% 얹은 극강의 쫄깃함이야. 단단하고 탱글한 육질의 성벽 사이로 고르게 침투한 용맹한 빨간 국물. 토종 닭의 진한 풍미와 걸쭉한 베이스의 맛이 어우러지니 천하무적. 어벤져스가 따로 없군. 와, 이거 정말 감칠맛 제대로다. 아, 좋다. 응? 물소리를 들으면서,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닭볶음탕은 이 닭 껍질에서 나오는 이 지방의 맛, 이 고소함과 고춧가루의 칼칼함이 섞여야 닭볶음탕이지.